제 손가락 하나당 지금 40만 원씩 올라가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제 방문기 영상으로 찾아온 알량농장입니다. 여기는 이제 뭐 뱀 브리더로도 유명하시고 이번에 왁싱몽키 번식하실 때 큰 어시스트 주신 나가님 사육방입니다. 한번 바로 생물들 보러 가시죠. 자, 일단은 가장 먼저 모든 개구리 매니아들이 좋아하시는 왁싱몽키 트리프록입니다. 얘네가 이번에 번식했던 애들이고요. 여기가 자고 있는데 엄마. 네. 이 친구 보면은 지금 알이 아직 또 빵빵하게 찼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또 알이 이렇게 많이 찼기 때문에 지금 한 다음 달 정도 지금 또 노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즌 저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싸게 주세요. 얘가 이제 어제 얘가 엄마고. 네. 얘가 이제 아빠 수컷인데 이번에 번식된. 네. 수컷. 아, 얼굴에 여드름 같은 게 좀 났네요. 네, 요게 지금 약간 세월생인 것 같아가지고 계속 약욕을 해주고 있는데 좀 많이 좋아졌어요. 또 약욕이 효과가 좋죠. 네. 근데 밤도 잘 먹어가지고. 네. 근데 보면 엄마랑 아빠랑 뒤쪽에 발가락이 다 없어요. 예전에 이제 수입 들어왔던 애들인데, 이제 그때 올 때 이제 어릴 때 부절 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네. 그래도 건강하게 잘 자라주니까 다행이네요. 하지만 이제 번식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밥도 잘 먹어가지고. 네. 지금 얘도 빠방이야. 또 듣자니까 여기에 얘들의 새끼들이 좀 있다고 들었는데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한번 보러 가시죠. 자, 얘들이 이제 이번에 번식됐다는 왁싱몽키 트리프록들인데, 와, 진짜 귀엽습니다. 혹시 한 마리 꺼내봐도 될까요? 네, 지금 이쪽에 열심히 붙어있는 이 친구. 너무 이쁜데요? 한번 네. 오, 촉감 너무 좋아요. 와. 손가락 하나당 하나씩 얹어 드릴게요. 제가 그런 사치를도. 와, 이거는 썸네일용으로 하나 찍어야겠다. 그죠? 와, 대박이다. 와, 여러분들, 제가 성공한 유튜버 같은 느낌입니다. 이게 아무나 못하는 건데, 이거. 제 손가락 하나당 지금 40만원씩 올라가 있습니다. 밥을 잘 먹어가지고. 네. 엄청 빵빵해요 지금. 와, 지금 제 손가락 하나당 40만원이고요. 아, 저도 지금. 네. 이거 처음에 찍을 때. 네. 찍을 때 약간 미친놈처럼 웃었어요. 와. 초점이 안 잡힌다. 혹시 제 액정 한 번만 터치해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와, 이거 사진 한번 찍어야겠다. 자, 제가 또 이렇게 신기한 경험을 해봤는데요. 여기 애들이 이제 뭐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국내 최초로 번식된 이제 KR12 왁싱몽키 트리프록들이고요. 보세요, 얘들은 진짜 이렇게 딱 자리를 잘 잡아가지고 보기 아주 좋습니다. 얘네가 지금 태어난 것보다는 이제 프로글렛에서 전태가 끝나고 일주일 조금 넘었는데 또 그동안 또 잘 먹어가지고 금방 크더라고요. 그러게요. 일주일 된 왁싱몽키 티브는 엄청 크네요, 애들이. 지금 전부 다는 아닌데. 네. 한 마리는 아직 벌써부터 피스피딩도 돼가지고. 어제만 이제 다섯 마리 먹었습니다, 혼자서. 와, 진짜 잘 먹네요. 여기 하나 또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살짝 보면 청개구리 같은 느낌도 있는데, 얘들은 크면 클수록 눈망울하고 고양이상으로 바뀝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개구리들이 있는데, 다음 번식 때는 저도 좀 데려오겠습니다. 저기 혼자 떨어져가지고. 네. 원래 다 자고 있었는데 지금 건드려가지고. 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더니 개구리도 떨어지네요. 네, 몽키프록이죠. 네. 자, 다음은 또 여기 나가님께서 직접 번식하신 GTP 그린 트리 파이톤들인데요. 와, 색깔이 너무 예뻐요. 하나같이 노란 얘는 뭐가 다른 인가요? 아니, 같은 애인데요. 네.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노란색이랑 이제 빨간색 이렇게 이제 색깔을 가지고 태어나고요. 그리고 저게 일단은 아직까지는 가설인데. 네. 저 색이 이제 어렸을 때 결정이 되는 게. 네. 이제 우성이냐 열성이냐 약간 그런 부분에 따라서 좀 나뉜다고 하는데. 네. 요즘은 저 노란색이 이제 열성 유전자라는 이야기가 조금 이제 있어요. 어릴 때. 예. 이게 보시면 다섯 마리가 이렇게. 네. 걸려 있는데 한 마리만 지금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왜 이러고 있는 거냐면은 뭔가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네.
얘가 이제 너무 색깔이랑 퀄리티가 제일 좋아서. 네. 오, 제가 오 싸납습니다. 아니 쏘진 않는데. 얘는 네. 제가 너무 제가 퀄리티가 제일 좋아가지고 따로 빼놨더랬는데. 네. 나중에 발견을 했어요 제가. 아 몸이 좀 이쪽에 킹이 온 것 맞아요. 네. 그 이쪽으로 살짝 이제 갈비뼈 있는 데가 네. 여기가 보이나요? 네 지금 잘 찍고 있습니다. 여기가 살짝 이렇게 네. 이쪽까지 말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 친구는 안타깝지만 네, 이 친구는 이제 그것 때문에 아마 점점 자랄수록 불편해서 네. 바닥에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저게 좀 심해지면은 제가 볼 때는 네. 그 갈비뼈가 이제 그 장기를 찌를 수도 있거든요. 아 맞아요. 몸이 커지면서 네. 그래서 죽을 수도 있어가지고 네. 지금 다른 애들은 다 보내고 있어도 원래 안 보내려고 하기도 했지만 네. 이제 결국은 저랑 죽을 때까지 저랑 같이 아... 있게 될 것 같은데. 그렇군요. 아 네. 제일 예쁜 애인데. 제일 예쁜 건데 색깔이 진짜 제일 예뻐요. 네. 저기 형광빛으로 또 그 패턴이 약간 그거를 구분을 하는데 네. 이 친구는 등에 있는 패턴이 안 끊어지고 계속 이어지거든요. 오 그러네요. 네. 근데 이제 이 친구랑 비교해서 보면은 차이가 그렇죠. 좀 있어요. 얘가 와 패턴이 진짜 네. 예쁘다. 근데 이제 아쉽게도 네 키킹이 왔구나. 이 뱀들이 종종 있어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근데 약간 좀 모렐리아 좀 GTP 쪽이 네. 이번 해칭을 좀 해보니까 좀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해칭할 때 그것 때문에 기형으로 아래서만 죽은 게 한 두 마리. 맞아요. 모렐리아 속도로 불파이톤에 또 블랙 파스텔 네 그쪽 그, 계열도 유전이 네 있고 좀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넘어가 보죠. 와 아까 보신 애들의 이제 성체급들입니다. 와 얘가 어디 산지죠? 이 친구는 이제 아루. 아루 산지. 아루블로도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 저희 방에 아루가 두 마리가 있는데 네. 이거는 제 건 아니에요. 네. 지금 이제 누가 이렇게 위탁으로 맡기셔가지고 제가 잠깐 케어를 하고 있는 애고 네. 얘가 이제 아루 암컷 딱 성체급의 네. 암컷이고요. 네. 그 다음에 다른 암컷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8개라서 좀 그런데 와 이렇게 또 나가님께서 한 마리를 꺼내주셨는데요. 와 장난 아닙니다. 지금 탈피 기간이라 가지고 약간 색이 붕뜨긴 한데 얘가 지금 완전 블루 아루거든요. 네 지금 탈피 껍질에 이렇게 이렇게 막혀 있어도 파랗다는 게 보여집니다. 지금도 그냥 푸른 느낌이 강하거든요. 오히려 이게 탈피를 하면은 네. 엄청 그 뭐라 해야 되지 탈기가 오면은 하늘색이 좀 더 네. 지금 민트맛 날 것 같아요, 할튼에는. 와. 민초. 네. 와, 진짜 이쁘다, 근데. 저도 GTP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와, 저도 한 마리 다시 길러봐야겠습니다. 어, 매력덩이들이, 이거 완전. 자, 이번에 또 GTP인데, 얘가 그렇게 비싼 녀석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네, 그 이제 디자이너 라인이라 해가지고, 미국에서 따로 수입해온 애고요. 빈스키 블루라는 라인인데, 네네. 이 친구는 되게 신기한 게, 혈통소가 있어요. 아, 혈통소 파충류판에서는 원래 혈통소 네.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한 언제부터 브리딩을 했고 누구랑 붙였고 그런 게 이 친구는 코드로 분리가 되거든요. 아, 혈통 보증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만큼 또 당연히 외형도 예쁘겠죠.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안 나오네. 힘이 좋은데요? 오, 네 확대되나요? 네 확대됩니다. 마이트 페이지라고 해서 이런 멜라니스틱 같은 이제 것도 발현이 돼요. 네, 아 저렇게 네, 진짜 식으로. 마이트 낀 거 네. 마냥. 네. 저런 이제 멜라니스틱 기도 이제 발현이 돼서 네. 이 친구들은 진짜 다 크기 전까지는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어 기대가 많이 되시겠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세대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노말이랑 비슷하게 보인다거나 네. 좀 이제 평범하게 보여도 아 다음 이 친구를 이제 브리딩해서 나오는 새끼들은 또 어떻게 나올지 왜냐면 그 유전자가 다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거의 그 가격대가 유전자빨인 거죠 유전자빨. 브리딩하는 맛이 날 것 같아요. 이 친구도 좀 그래요. 확실히 새끼들이 네. 어떻게 변할지가 뭐가 나올지 모르고 얘도 또 어떻게 자랄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혹시 얘 분양가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한국에서 이제 다른 분이 갖고 오신 걸 제가 사왔는데 한 300만원 정도? 와 300만원 정도? 이게 아마 미국에서는 네. 한 4,000불, 5,000불 그 정도 될 거예요. 와. 3,000불, 4,000, 5,000불 정도 거래가 되는데 네. 이제 갖고 오신 분이 좀 아시는 분을 통해가지고 좀 잘 데려오셨구나. 네, 잘 데려오셔서 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애가 여기서 아마 제일 비싼 애들 중 하나일지 싶은데 얘가 450만원짜리 뱀이라고 됩니다. 아직 사이즈도 엄청 작거든요. 처음에 아까 전에 새끼들 보셨잖아요. 네. 얘 처음에 왔을 때 그거보다 작았어요. 와 그래도 많이 크셨네요. 얼마나 기르신 거예요? 지금 작년 12월에 이제 수입 들어온 거 데리고 왔으니까 한 1년 정도
한 1년 3, 4개월 정도 됐을 거예요. 예, 나이는. 네. 예. 10인데도. 무는 녀석인가 보네요. 엄청 잘 묵니다. 와. 얘한테만 한 몇 번 물렸어요. 촬영하다가 같이. 근데 한번 꺼내놓으면 또 안 물리잖아요. 아니, 꺼내도 물어요. 꺼내도 물어요. 그 자연광 아래서 봐야 돼요. 와. 와, 근데 지금 뭐... 형광등 아래서 보는 것도 한 이런건데 저 스팟등 아래서 보는 거랑 느낌이 아예 다르거든요. 와, 무늬하고 발색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파란색 줄이 쫙 이어져가지고. 네. 와, 이거 진짜 실제로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와, 진짜 예쁩니다. 이게 사격장에 있을 때 빨간 스팟 아래 있다 보니까 뭐 예쁜 건가 싶었는데 지금 색이 와... 변이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천천히 이제 변이가 되는데 얘는 다른 애들이랑은 다르게 네. 청록색으로 지금 좀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네. 저 머리 문신 쪽으로 해가지고 먼저 요게 라인이 다 파란색으로 바뀌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 옆구리 쪽으로 얼만큼 파란색이 올라오는지 좀 그게 관건인데 네. 일단은 이 친구는 디자이너. 아, 디자이너고 제가 디자이너 이제 베이비로 제가 갖고 있는 거고 엄마랑 아빠 퀄리티가 엄청나기 때문에 좀 굉장히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얘 진짜 예쁘게 잘할 것 같아요. 지금 색깔 변이 오는 상태인데도 이렇게 예쁜 정도면은 와, 얘는 요즘에 이게 조금 검은색 네. 남아 있잖아요. 화이트 스팟이라네요. 이게 화이트 페이지로 남아 주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거죠. 아, 거잖아요. 남아 있기를. 네. 왜냐하면 비트리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꾸준히 색이 3년 동안 바뀌기 때문에 네. 이렇게 지금 있는 게 이게 보정색이라고 네. 단언을 할 수가 없어요. 아, 와, 그래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떻게 자랄지 모르는 매력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네. 2년은 키워봐야 네. 색변이를 다 이제 볼 수 있다는. 와, 2년 존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미 1년 정보했습니다. 네, 2년 남았습니다. 3분의 1 했네요. 얘 심지어 암컷이라가지고 5년 기다려야 돼요. 와, 그래도 그만한 값어치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애들은 이제 또 제 채널에 개구리 매니아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얘들도 모든 개구리 매니아 분들이 좋아하시는 개구리입니다. 한번 만나보시죠. 아, 저도 요즘 개구리에 빠져가지고 왁시 한번 기우고 나니까 좀 많이 빠졌는데 지금 레드아이 트리프로그인데요. 네. 지금 저한테 노말도 몇 마리 있긴 한데 네. 그 노말은 저한테 없고 네. 지인분 집에 제가 잠깐 맡겨놨고 지금 제가 데리고 있는 애들은 이제 모프종만 데리고 와, 있습니다. 퍼플이죠? 네. 와, 진짜 아, 예쁘네. 이 친구는 버건디. 버건디. 암컷입니다. 지금 수컷은 지금 알비노, 여기 안에 보시면 알비노랑 네. 알비노랑 버건디 암컷이 거죠? 한 마리씩 있는데 네. 수컷은 처음에 왔을 때 조금 네. 이제 축양이 필요해서 제 아는 지인분한테 지금 잠깐 축양 보내놨고요. 네. 이 친구들은 얘도 밥 먹고 적응 잘하지 일단 제가 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건디하고 알비노하고 디자이너도 가능할까요? 얘들이 형질적인 모프로 보이는데 제가 알비노는 버건디가 멜라니스틱 계열로 알고 있고 알비노는 저걸로 알고 있는데 아, 얘, 제가 알기로는 얘랑 네. 이 알비노랑 섞이면 그쵸. 핑크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렇게 나오는 거구나. 네. 그가 귀엽죠. 근데 근데 확실히 노말이 더 솔직히 저도 그래요. 레드아이는 노말이 제일 예뻐요. 노말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얘네는 그냥 이제 네. 희소성? 맞아요. 그냥 특이해서? 맞아요. 원종이 제일 예쁘죠. 얘도 예쁘긴 한데 네. 노말을 진짜 따라갈 맞아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최강은 노말이죠. 근데 얘는 보면은 눈이 새까매가지고 맞아요. 좀 그래도 클립 이제, 사이로 예뻐요. 네. 약간 쳐다보는 맛이 좀 있어요. 네. 와, 장난감 같다 진짜. 네. 귀여워요. 야, 멋집니다. 자, 얘는 알비노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알비노 티가 크게 나진 않아요. 알비노로 수입은 들어왔는데 네. 일단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면 약간 루티노 같다고 하기도 하고 알비노는 아니면 뭐 티플러스 같다고도 하기도 하는데 네. 완전 노란색은 아니고 살짝 맞아요. 그래도 예뻐요. 라임 네. 색깔이라 해야 되나? 맞아요. 좀 부드러운 발색이 있어서 통상적인 알비노 느낌은 아니지만 충분히 예쁩니다. 이 친구는 이제 암컷인데 알이 차있어요 지금. 네, 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수컷이 일을 잘 못해가지고 뭐 그거야 뭐 네. 구하면 되죠. 예쁩니다. 네. 또 수컷들도 일 못한 애들도 나이 먹으면 대부분 하더라고요. 뭐 나이 먹어도 안 못한 애들이 있긴 저도 한데. 이번에 노멀이랑 좀 네. 원래 있던 노멀 그리고 이번에 사원 애들 해가지고 네. 이제 올해도 열심히 존버해서 내년에 또 레드아이도 제가 아닌 다른 분에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와, 눈 진짜 예쁘다. 자, 이 나가님께서 이제 다른 여러분들, 여러 많은 브리더분들이랑 이제 협업해서 브리딩을 많이 하시는데 저랑도 하나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조만간 또 좋은 소식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나가님의 이제 사육방 영상이었고 제 머리 위에 리프테일도 올라가 있네요. 오늘은 나가님 사육방 영상이었고요. 사실 훨씬 더 다양하고 많은 생물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불파이톤이나 레오파드 개코 이런 애들은 다른 분들도 다 다른 데서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 그런 애들은 건너뛰도록 했고요. 이렇게 특이한 트리파이톤이나 이렇게 개구리들 위주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우리 나가님도 유튜브를 하고 계세요. 자, 유튜브 검색창에 TMI 탈모인 한 번씩 검색 부탁드리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만에 올라온 알량 임장의 방문기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뿅!